습관만 바꿨어도 내 삶이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 좀 다들 하시지 않나요? 아마 제가 습관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81km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습관만 좀잘 만들었으면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습관만 좀잘 만들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아,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칼 융이, 네, 칼 구스타프 융이죠. 융이 그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팍팍 와닿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미덕은 습관이다. 이것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와,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습관의 집합이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관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한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반복이 거듭되면 반자동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신경계에 있는 물질의 유연성 덕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본성이며, 습관은 본성의 10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질의 유연성 덕분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뇌에서는, 뇌과학에서는 가소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완전히 빚어서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왜그 찰흙 같은 모습은 내가 주무르는 대로 만져지잖아요. 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소성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습관의 부분이 될것 같고요. 스스로가요, 스스로의 과거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행동의 99%, 이게 원문에 나와 있어요. 아니, 99.9% 순수하게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을 얘기하면 보통 습관 이러면은 좋은 습관을 얘기를 하진 않고요.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아니면 욕을 한다, 게으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습관 이러면 부정적인 게탁 떠오르는 이유가요. 누구나 다 부정적인 습관에 익숙하고 누구나 다 부정적인 습관을 놓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만이 그런 건 아니죠. 에브리바디 그런 거예요. 에브리바디 핸즈업. 나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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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뭐 유럽부터 서구 있는데, 뭐 정말 많은 나라에 뭐이 동물들도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나 중용이나 용기 같은 건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태로 얘기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실용적, 감정적, 지적 습관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실용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죠. 실용적인 건 의식주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감정적인 화나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게으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적인 것, 책을 보는데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아직 이제 칸트를 지금 거의 10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거의 아마 1년 정도, 아니야,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되면 그 칸트를 좀 다들 마무리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을 볼 때도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 속도나 보는 패턴이 다 다르신 거죠. 그래서 그게, 와, 지적인 데는 습관이 있구나, 이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구스타프 융에 와서 정점을 딱 찍듯이 실용적, 감정적, 지적 습관들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다,
야,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행복과 그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가적으로는 운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고요.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에 칼 융이라고 보통 하죠. 칼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가적인 내용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쪽의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융 같은 경우도 요가의 그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다는데 한 뜻을 함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식을 입건 옷을 입거나 벗는 행위,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행위, 뭐 부인들 앞에서 이때 시대에는 그랬나 봐요. 부인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길을 비켜주는 행위, 심지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의 대부분까지 반복에 의해서 고착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반사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은 반사다.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하는 SR 이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처럼 한낱 습관의 뭉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모방하며 베끼는 존재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새벽에 하는 이 요가고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을 모방하고 베끼냐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방하고 베끼는 건 부모의 모습이죠. 근데 보통 이러죠.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방하고 베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의 슬라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때가 돼도 그때 그 베꼈던 모방이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베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나 자체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나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아, 과거의 나를 제발 베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진짜 하루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한 시간 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매 순간 숨 쉬는 그 순간, 목에, 이렇게 턱에 달할 정도로 막 달리는 느낌으로 살거든요.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에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깨닫지도 않았고 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뒤로 하기에는 그냥 숨이 턱에 달할 정도로 달리고 막 보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래야지 조금 제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채찍질 안 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일기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자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져요. 아, 누워서 나 이제 자야지? 이런 느낌은 죄의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자냐? 아, 나 이러다가 더 버티면 잠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까지 버텨요. 그러다가 거의 기절하듯이 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그 하루가 너무 죄스러운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감정과 욕구가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지쳐서 잤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스와미 베다바라띠를 뵙고 한 15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거의 이제 20년이 좀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만트라, 내가 해야 되는 아사나, 내가 해야 되는 명상, 내가 해야 되는 수행, 그로 인해서 나누어 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서 잘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 잘못되고 삐거덕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 패턴화되면서 내가 나를 복제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계속 복제하고 있다면, 어제 아슈람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도경완 씨 딸, 도화영. 하는 게 저랑 똑같대요.
도경환 씨랑 그거를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아닌데 많이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 뵀죠. 여러 번 뵈면서 제가 나 하영이 팬이라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를 닮아서 그랬나 봐요. 전 몰랐는데 온 집안 식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하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만한 아기 때 아빠를 딱 보고 아빠 나좀 업어봐. 제가 옛날에 그랬대요. 도하영 이리 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면 할말 있으니까 이리 와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난할말 없는데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앉아있고 한참 있다가 아빠 나한테 할말 있어? 해봐. 나도 할말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똑같이 했대요. 아우 저는 어찌나 귀엽고 예쁜지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요만할 때도 아주 고집이 엄청났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과거에 계속 베끼고 지금 50이 넘은데도 그 도하영 씨의 그 지금 4살, 5살 꼬마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대 때 있었던 그 거칠고 아주 막 그랬던 모습 있죠. 저는 그래서 옛날 저를 사귀어줬던 남자친구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격 보통 아니었거든요. 그걸 참아줬던 나의 친구들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50인데, 54세인데 나중에 80이 됐어요. 저도 지금도 많이 거칠고 많이 부족한데 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80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왜 사나 이렇게 되겠죠? 매 순간 발전해야 되는데 매 순간 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자유로워지는데 내가 나를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54세에 5살 꼬마의 그 모습, 3살 꼬마의 모습을 복제하고 있고 20살 그 모습을 복제하고 있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삶을 사는 의미가 무가치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보면서 내 습관을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저를 부수고, 걸어 다닐 때도 부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제가 저를 부수고, 걸어 다니면서도 제가 제 뇌를 쪼개려고 하고, 심장을 쪼개려고 해서 그 과거의 습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뱃속에서 이렇게 벨이 확 꼬이면서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제가 저를 부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습관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무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깨달은 분들의 말씀, 읽어드리는 경전, 성경, 불경,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스와미 베다 선생님, 스와미 라마 선생님, 뭐 아슈람 선생님, 정말 많은 스승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스승 중에 하나는 방송이에요. 방송에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수려고 해요. 아, 또 저렇게 했구나. 방송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큰 스승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부수고 나간다면 이 또한 습관이 돼버려서 자동적으로 돌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 부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무엇을 복제하면서 나가느냐. 기왕이면 정말 수천 년 동안 행복하게 산그 분들, 깨달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부수고 나아가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기왕이면 깨달은 분들의 습관을 따라가면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따라가다 보면 웃으면서 즐거워지는 거다라는 것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면서 나 자체도 신성함으로 내가 몰고 가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밥 먹는 거에서, 걸어 다니는 거에서, 숨 쉬는 거에서부터,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부터, 내 심리적, 정신적, 영혼의 모습까지도 내가 주물러서 만드는 게 뇌의 가소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가소성을 만드는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습관을 지금 말하는 요 순간에도 더 정말 신성함으로 깨달을 수 있게 잘 빚어서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일요일이라 좀 오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정해봤거든요. 그럼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감정도 습관이거든요. 화안 내도 되고 짜증 안 내도 되고 시기 질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를 자학하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훅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훅 들어오는 거, 쑥 들어오는 거, 이런 쓱 지나가듯이 이런 어떤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이런 게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유로운 일요일에 그리고 연휴, 내일까지도 연휴잖아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다니 파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형태를 지니 어떠한 괴로움이라도 집착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다. 참으로 알지 못하고 집착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생성과 발생을 관찰하여 분명히 알아 집착을 만들지 않아라, 알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든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무명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해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거듭하여 나면서 죽고 윤회를 받는다면 그 근본 원인은 무명에 있다. 이 무명이란 커다란 어리석음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랫도록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무삼들은 다시는 존재에 도달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든 형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